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번에 베이비몬스터의 일본 멤버 아사의 랩 퍼포먼스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다양한 의견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저희 채널에 사실 아이돌에 관련돼서 컨텐츠를 막 많이 만드는 채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아무리 아이돌이라도 힙합에 관련된 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뭔가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거나 멋을 갖고 있다 하면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도 해볼 의향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는 많지 않지만 제가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꽤나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빅뱅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했었고 뭐 GD, 태양, 블랙핑크, 21 다양한 힙합에 관련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런칭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볼 비디오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베이비몬스터의 또 다른 래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멤버가 있다는 것을 추천해주셨어요. 루카라는 멤버의 퍼포먼스 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이분도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사와 루카 두 분 다 일본에서 온 래퍼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멤버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에서 힙합의 포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걸그룹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랩 실력에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눈에 얘기했듯이 YG는 런칭되기 이전부터 힙합의 어떤 근간을 두고 있는 레이블이었어요. 저는 YG의 어떤 1세대 아티스트들부터 워낙 저는 좋아했고 그분들의 노력으로 한국 힙합이 많이 발전됐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YG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룹 아티스트가 있거나 그룹이 있다면 분명히 힙합에 대한 어떤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아직 이 영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루카의 퍼포먼스를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퍼플 람보르기니 같은 비트네요. 오. 인트로 시작할 때가 너무 좋았다. 오. 움직임이나 제스처가 힙합이네 그냥.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래핑할 때 스타일을 들어보면 물론 자신만의 래핑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YG에서 래퍼가 되는 친구들은 그 YG만의 스타일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봐온 어떤 YG에서 이제 힙합의 어떤 DNA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느낌을 보면 그 특유의 뭔가가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도 나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 벌스 1에서 가져왔던 비트와 거기에 이제 보여줬던 랩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까는 거의 워밍업 같은 거였네.
아, 텐션이 좋다. 그리고 랩할 때 그 제스처가 멋이 있어. 야! 제가 아이돌은 관심이 없는데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남자지만 뭐 얼굴이 이쁘고 미모의 여자 아이돌이 있어도 진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 누가 됐던지 간에 래퍼로서 역할을 너무나 멋있게 하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진짜 저도 이름을 기억해두고 계속 지켜봐요. 이건 약간 올드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랩할 때 퍼포먼스나 뭔가 분위기를 딱 보면 스웩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스웩이 있었어, 진짜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GD도 보인 것 같아요. GD가 저는 랩을 잘하는 래퍼로서의 역할도 잘한다고 보여지지만 GD가 정말 멋있는 거는 어떤 제스처나 움직임 같은 게 그냥 힙합이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던 거지. 멋있다라고 계속 암시를 하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느낌이 딱 나니까 본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자신 있고 멋이 있네, 딱 그런 거였어요. 이 친구도 그냥 멋이 있었어. 멋이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멋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사실 이거는 저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이 친구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보고 어떤 뭐 자기가 랩 작사를 해보고 뭔가 퍼포먼스를 보면서 자기가 체득한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친구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평론가도 아니고 뭐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힙합을 워낙 오랫동안 들었고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면 이 친구는 멋이 있다, 멋이 있어서 퍼포먼스가 더 눈에 확 들어왔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벌스 비트가 나왔던 그것보다는 두 번째에서 좀 턴업 시키는 그런 비트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타격감이 좋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래퍼들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비트가 있고 맞지 않는 비트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